자, 다음으로 저희가 다룰 패널의 세션은 주제는 AI 윤리입니다. 윤리적인 AI와 관련해서 많은 그런 프레젠테이션과 또 발표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AI 윤리와 관련된 각종 지침들이 더욱더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본 패널을 이끌어 주실 류석영 카이스트 인공지능 연구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류석영입니다. 오늘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AI 윤리라는 패널의 좌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AI는 도처했습니다. 과학 그리고 또 엔지니어링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화두가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세션에서는 3개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발표자께서는 10분에서 15분 동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충분히 이 시간을 활용하셔서 발표의 요지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K-퍼스 버터필드 박사님께서는 AI에서의 윤리적인 고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앨런 윈필드 교수님께서는 AEEP7551에 대해서 표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크 코겔버그 교수님께서는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AI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AI 그리고 또 글로벌 기후위기라는 발표를 주시겠습니다. 저명한 발표분들의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듣고 나서 세 분과 그 다음에 김대식 연구소장님의 패널 토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K-퍼스 버터필드 세계경제포럼 집행위원이시고요. 또한 AI 머신러닝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분야에 있어서 특히 AI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전문가이십니다. 예전에는 판사로도 활동을 하셨고 또 기술자이기도 하시고 또 기업가이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이 새로운 기술, 또 신종 기술, 또한 AI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AI 글로벌을 창립하시기도 하고 2014년도에 AI 치프 오피서로 활동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IEEE AI 윤리 글로벌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AI의 유네스코의 국제연구소에서 AI와 관련해서 또 AI for All과 관련해서 자문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력이 너무 많으셔서 다 읽지를 못하겠는데요. 자, 오늘 AI와 관련된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I wonder if I could have my slide. 제 슬라이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So, I could share them if 제가 I 공유를 해드릴까요? Yes, hey, it would be great if you can share your slide.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we can 제가 공유하도록 that. 하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Right. Like, yes, that's your slide. Okay. All 좋습니다. Right. 슬라이드 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영광이기도 합니다. 지금 10시 반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스틴에 있는데요. 텍사스주에 햇빛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AI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쁜데 제가 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할 때에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런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권리나 의무들은 다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책임성 있는 AI, 그리고 신뢰성 있는 AI 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볼 때에는 사실 기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되어서 말이죠.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AI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여러분 기업들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간략한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성 있는 AI 그리고 또 신뢰서 받는 AI의 간략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시작하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인공지능은 그 역사가 깁니다. 2014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 이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2014년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 넓은 범위에서 시작이 되다가 이제 생각하는 지금의 우리 사고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딥마인드를 했던 사람들이 있죠. 또 알파고의 이름으로 해서 또 나왔던 것들, 구글에서 만들었던 회사들 등이 되겠는데 이러한 회사들이 나옴으로써 사실 인공지능의 어떤 새로운 화제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AI의 애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이 당시가 상당히 독특한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윤리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녹아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또 브레셀리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2014년도 5월에 모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 브뤼셀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AI가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것은 그러나 놓쳐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2014년도에 일어났었는데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약간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스틴 교수님들께서는 이러한 지능을 찾는 것, Seeking Intelligence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12명인데 앨런 윈필드 교수님을 포함해서 12명이 오늘 나와 계시죠? 윈필드 교수님께서 저희 12명의 힘을 합쳐서 2015년도 12월에 IEEE의 작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앨런님께서 또한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이 여성들 포함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러 다른 표준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포함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더 지났고 몇 분들께서 더 추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들, 예를 들어서 버든 교수님, 러시 교수님, 블럭 교수님 등과 같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휴 프라이스 교수님도 계셨고요. 이런 분들께서 모두 다 모이셨는데 아마 이렇게 무대에서 인정받고 했던 이런 작은 분야에 모이신 것은 아마 최초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AI의 윤리를 다루기 위한 주제였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원칙들을 그때 만들어내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190개 이상의 조직들이 모여 있고요. 또 여러 원칙들을 만들어서 지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합의한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기구들이 함께 이 신뢰받는 혹은 책임 있는 AI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오셨고요. 올해는 저희가 10차라고 하는 글로벌 액션 아이, GPA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인 것이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제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발전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 분야는 정말 그만큼 그렇게 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190개 이상의 조직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게 따지게 되면 190개 이상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공통된 원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PwC에서는 이 연구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원칙들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10가지를 모았습니다. 이것이 베이징이든 보고타 인도이든 바르셀로나이든 전 세계 어디에서 모인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리고 고려해야 할 원칙이 공통적으로 10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10가지만큼은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뢰도라든지 또 보안, 강인성 같은 것이 되겠고요.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인간의 선택 의지 그리고 또 우리를 대체하지 않는 그러한 로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인공지능이 되어야 한다는 것, 도움이 되는 AI가 되어야 한다는 것, 데이터 개인 정보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것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공통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공정성, 설명 가능성, 투명성, 안전성, 그리고 시스템의 책임성 이 모든 10가지가 공통 원칙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언제 멈출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시 포럼에서 저희는 이러한 기본적인 필수적 사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AI와 함께하는 미래를 보장하게 하는 우리의 비전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AI를 생각할 것이며 또 이용할 것이며 설계를 할 것인지 또 그 외에 개발을 할 것인지 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현명하게 책임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그룹을 만들어서 저희는 인간 중심의 그리고 글로벌한 포용적인 책임 있는 또 기술 능력이 있는 AI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AI와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과학자들만이 이것을 향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AI 개발이 한쪽으로 가고 혜택을 주고 하는 것과 또 그렇지 못한 쪽이 너무나 크게 분열이 되고 벌어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사람을 위한 AI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10자 글로벌 AI 액션, 글로벌 인공지능 행동 동맹을 또 설립하였습니다. 네 개의 서로 다른 이런 컬럼들이 있는데요. 네 가지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정책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리키는 방향을 교정하고 수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동맹의 내용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스케이스를 공유하고 다양한 AI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에는 우수한 거버넌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AI의 사용과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미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런 보고 과거 역사도 보여드렸고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를 볼 수 있긴 하지만 또한 러셀 교수님께서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께서 버클리에 계시면서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경제학자들과 아니면은 SF 소설을 쓰시는 그러한 작가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미래는 AI와 함께하는 방향으로서 긍정적인 미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실제로 과거부터 쭉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회의를 하였을 때 인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이 시간을 보다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방향을 우리가 교육받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지금부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또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삶을 위해서 일을 해나가는, 그리고 자신들의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컨퍼런스에서 모이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수님께서 최근에 하신 강연이 있었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125년 전에 지리학을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던, 그리고 가르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그 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이 많이 변한 것이죠.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하는가를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정부에 의해서 AI 중심의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방향을 조금 조정해서 가야 한다. 정부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정부와 규제기관 등이 어떤 부분을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조금씩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시하는 바대로 고객들이, 그리고 또 AI의 책임성 있는 부분에서 공급자들이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는지를 피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AI 애플리케이션이 또 어떠한 방향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국 정부에서는 2020년도에 이러한 원칙을 세워서 정책에 그리고 조달에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달을 사용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AI를 조달할 때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를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장점은 물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시장에다가 자신들이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R&D에 사용할 때 준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게 되면 그에 합당한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AI를 채택할 때 일본이든 남미이든 중동이든 이런 나라들에서, 영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때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은 나라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하고 그 결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 측면에서 어떠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사회들에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AI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구동이 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사회에 가서 설명을 아무리 한들 그들이 AI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기본 지식이 없다면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AI와 어떻게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저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모든 사람 하나하나 모두 AI에 대한 교육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그것이 모두 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개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미래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해보시자는 겁니다. 지금 하십시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툴들이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툴을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든 관심이 있으시다면 혹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이든 관심이 있으신 것이 있다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툴킷을 사용하시고 유스 케이스를 보시고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를 현명하게 사용하면서 여러분의 인력을 여러분의 사업을 정말 위험하지 않은 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기서 들어보니 오늘 오전에 기조연설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매우 기뻤습니다. 도움이 되는 AI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목적 중심의 AI 그리고 목표 중심의 AI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로봇이 커피를 뭐 가져다 주지만 사람에는 관심 전혀 없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인간 중심의 AI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90개의 여러 다른 원칙들이 다 나왔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매우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앨런 울핀드님을 모시겠습니다. 앨런 울핀드 교수님입니다. 다음으로는 앨런 윈필드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윈필드 교수님께서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유니트의 일원으로서 로봇과 관련된 또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로봇 윤리학 전공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표준안을 마련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해주실 주제는 바로 IEEE P7001입니다. 자율 시스템 투명성에 관련된 새로운 표준안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 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특정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발표를 진행을 할 때, 준비를 할 때는 이게 표준 아니었습니다. 드래프트였는데요. 이제 드래프트라는 것을 제가 뺐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IEEE 위원회에서 이 표준안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표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제 발표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표준에 대해서 윤리적인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IEEE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윤리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P7001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인프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서 매우 중요하죠. 저희가 이를 닦는 행위를 한다라도 지금 두 개의 표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칫솔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일반 칫솔에 적용되는 표준, 그리고 또 전동 칫솔에 적용이 되는 표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치약도 표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요.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그런 표준들은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그런 프랙티스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또 명확하게 윤리적인 그런 표준들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진행을 했던 연구 논문입니다. 지금 새로운 윤리적인 표준이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EEE 표준협회 같은 경우에는 앞서 K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협회에서 저희가 2016년에 아주 대규모의 이니셔티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율 지능 시스템 윤리와 관련된 글로벌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류에게 이로운 AI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버전인데요.
바로 ethically aligned design, 윤리적으로 합치된 디자인이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만약에 이 보고서를 보시지 못하셨다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표준 기구이기 때문에 표준과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저희가 작업을 한 그런 표준은 1, 2개월 전에 발표가 된 것인데요. 바로 IEEE 7000입니다. 이 7000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디자인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이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요, 바로 P7001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그런 표준들이 지금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개가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요. P7000과 P7010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P7010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실제로 AI가 인간의 웰빙을 개선한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것은 P7001 표준 제정과 관련된 작업입니다. 앞서 K 교수님께서 190개의 이제 윤리적인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9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시면은 86개의 원칙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80여 개였는데 그 숫자가 많이 증가한 거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윤리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러한 86개의 윤리 원칙에 이 투명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저희가 P7001을 그래서 이렇게 빨리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은 자율 시스템에 있어서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시스템이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이 왜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7001에서는 이 해석, 설명 가능성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이 설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비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왜 시스템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능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되게 되면 이 문제가 발생하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명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5개년 프로젝트를 옥스퍼드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로봇 사고 수사 조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AI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지능형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위해서 또는 사람과 함께 작동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우리 시스템이 이것을 왜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성과 그리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알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01 표준 작업을 하면서요.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케어 로봇이 있다, 돌봄 로봇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노인이 돌봄 로봇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랑 또한 이것을 만든 엔지니어가 이 로봇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그 이해도의 수준은 정말 다릅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5개의 그 이해 관계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성을 인증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고를 조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변호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가 그렇고 일반적인 사회가 이제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두 개의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고 조사자입니다. 자, 사고 조사자들이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아야 되는 사고를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에 대해서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진정 시스템 내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밟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 이제 좋은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플라이트 데이터 리코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것인데요. 이러한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항공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대한 경위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은요. 표준 7001과 관련해서 모든 AI 그리고 모든 자율 시스템들은 이러한 블랙박스랑 비슷한 것을 탑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윤리적인 블랙박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런 배경 설명을 2017년 논문에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이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윤리적인 블랙박스 모델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시스템에 탑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에티컬 블랙박스와 관련된 이러한 오픈 표준을, 개방형 표준을 또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 같은 경우에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러한 해석 가능성을 제공받아야 됩니다. 설명 가능성을 제공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유저 입장에서는 아, 로봇이 지금 방금 왜 이런 행동을 했지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반 유저들도 내가 만약에 넘어지면 아니면은 내가 약을 먹어야 되면은 로봇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다섯 개의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투명성 수준을 각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벨을 보시면은 0부터 5로 되어 있는데요. 0은 투명성이 제로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투명성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까다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벨 1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벨 2는 실제로 인터랙티브하게 시각화하고 시뮬레이션 된 방식으로 보여지는 매뉴얼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설명 가능한 어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표로 저희가 작성을 해보았지만 이 각각의 이해관계자별로도 이 투명성 레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투명성의 요구 수준을 이러한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표준에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투명성 평가입니다. 실제로 기존의 시스템이 얼마나 투명한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프로세스는 이러한 투명성과 관련된 요건을 저희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시스템 투명성 스펙 STS, 이게 A라고 나와 있는데요. STS입니다. STS라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다들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논문인데요. 이 표준의 그런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논문을 보시면은 몇 가지 이제 시스템 투명성 평가와 시스템 투명성 스펙과 관련된 예제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논문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 그 전에 저희 함께 해주신 훌륭한 워킹 그룹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그리고 또 저희 공동 의장이 지난 5년 동안 이 표준 제정과 관련해서 많은 노고를 했는데요. 혹시 저희 이 논문들을 한번 참고하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는 표준 안이 아니라 표준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고 다 인류에게 다 이루어온 것들이라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마크 코겔버그 교수님이신데요. 국립비엔나 대학 미디어 및 기술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철학 기술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과 이런 부분에서 특히 로보틱스와 AI를 전공하시는 연구자로서 전체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로봇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까지 여러 정책점을 하였는데요. 또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고위 자문역을 맡기도 하셨고 또한 인공지능 관련하여서는 자율주행 관련 전문 자문역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여러 저자이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많은 논문을 게재하신 것으로도 유명하십니다. 로봇학의 연구자로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AI와 기후 그리고 지정학적 난제를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큰 영광입니다. 제 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슬라이드를 올려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전에 소개받은 바와 같이 AI와 기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정치적 과제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들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자유와 또 제 책인 그린 리비아탄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직면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AI가 이런 면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리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도 AI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을 내는 데 있어서 AI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도 변화 그리고 탄소 배출량의 관리 등과 같은 것을 예측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는 일도 AI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멸종 위기에 놓여져 있는 동물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으며 농업과 기타 인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또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지정학적인 엔지니어링, 탄소 포집 등과 같은 일들을 하는 데에도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AI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기술 부분이고 또 여전히 인간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일도 AI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회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저항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함께 AI와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윤리적인 또 정치적인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AI Ethics라고 하는 책에서 일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도 있었고 AI가 제기하는 윤리적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명성과 같은 AI가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도 담았습니다. 또 앨런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또 K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내용도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공지능 유럽 고위층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또 자문역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 방식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EEE의 표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죠. 교육이라든지 규제 방식과 같은 것들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AI는 기회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기의 량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에 대해서 해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일으킨다는 예가 되기도 합니다. 전자 장비를 사용할 때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식의 부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나 컴퓨팅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추적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포함해야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입니다. 프리덤은 AI 알고리즘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넌지시 암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기후에 친화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암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행동을 다르게 해야 한다라고 찌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윤리적인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 자신들의 삶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를 하고 싶은 그 자율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정치적인, 정치적인 영향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넌지시 알리게 하는 이런 것들은 기후변 문제와 연결되었을 때 여전히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바꿔야 한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 인간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과정에서도 역시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이러한 행동들은 기후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 전 지구적 차원에서 조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국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약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기후 변화 문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도 또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전에 다른 연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AI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도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계속 추적할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태평양 제도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영향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홍수의 피해가 심해질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고민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문제들이 만연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철학자들도 지원을 할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의에 함께 참여해서 논의를 이끌어 간다거나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역할들을 철학자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죄송한데요. 지금 슬라이드 띄우실 때 위에 까만 바가 있는데 그 바를 없애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밑에 슬라이드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슬라이드가 안 보이네요. 예, 됐습니다. So this will be more easy to read for you. 아,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는데 이제 문제가 없겠군요. 글로벌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세대 간의 정의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환경에 대한 권리 또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사고
방식도 필요할 것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긴급성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글로벌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지역별로 또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부족한 국가도 있고 말라리아에 만연해 있는 국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AI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고 주제별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AI는 아마도 어쩌면 적어도 이 문제들 중에 일부는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식민지주의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런 국가들은 식민지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나머지 국가들에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그 역사를 가진 국가들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AI가 이제는 앞으로는 친식민주의적인 취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글로벌 차원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인류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할 때 이 인류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AI가 어쩌면은 행위 주체의 높은 차원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주선에 우리가 사람들을 태워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인구 문제, 또 환경 문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태도를 우리가 가져서 긴급성에 대해서 느끼면서 당장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를 지연시키거나 미루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들 중에서 자유에 대한 얘기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이제는 독재적인 옵션이 있을 수 있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 볼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효과성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도움을 줄 것인지 그런 솔루션들이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그 외에도 이 솔루션들이 민주적인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스스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독재 정권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철학적 차원에서 철학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손쉽게 누구나 하나의 커다란 대국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몇 명의 그런 빌리어네어들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쓴 책에서 이런 자유에 관한 이야기들을 논제로 많이 다루었었는데요. 인간이 번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정치적으로 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은 그 솔루션 차원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적인 정치 프로젝트라고 하는 새로운 책도 있는데요. 기후 위기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집단적인 행동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연구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보다 더 정치적인 문제들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를 계속할 것인데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더 다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차원에서 문제에서 또 다루고자 하는데요. 제 책 The Political Philosophy of AI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저는 철학적, 윤리적 여러 가지 난제들을 또 국내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전 세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엔지니어로서 저는 사실 윤리, 정치, 철학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가 죽곤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연구하시고 또 말씀하시다니 좀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토론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김대식 소장님께서
패널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패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질문은 마크 교수님,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K와 엘렌 교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AI의 정치적인 경제라는 그런 개념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교수님의 책을 한번 사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AI의 정치적인 그런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는 글로벌 액션이 필요합니다. 앨런께서 아까 표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K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 AI 그리고 윤리와 관련된 것, AI 윤리, 에틱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의 에토스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윤리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한 국가가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겠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이 이것을 지키거나 아니면 따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렌과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탈글로벌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이제 주권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이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러한 주권 국가의 국민 국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과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시 냉전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이러한 AI와 관련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표준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까요? 미중 관계도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은, 저희가 윤리적인 뭔가 표준을 마련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를 할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AI 얼라이언스 GAIA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 함께 모여서 한 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모든 대화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제적인 기구화가 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분야에서. 그래서 제가 이름을 듣자면 LGCI, GPAY, 유네스코, ITU 등과 같은 이런 기구들이 모두 다 필요할 것입니다. 이 기구들을 모두 다 초대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글로벌 AI 액션 얼라이언스 GAIA를 만들도록 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정부까지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양한 많은 중요한 기업체들도 초대를 하였죠. 이 기업들이 실제로 이런 툴들을 만들고 있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역시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 기관으로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배치 시스템, 표준화, ITF가 하고 있는 표준화 시스템 등과 같은 것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 인증제도,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모여서 한꺼번에 한 자리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알란과 마크는 학계에서 또 같이 참여하시기도 하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차원의 합의, 글로벌 차원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한 방에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는 서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소위 제4차 산업혁명 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여러 지역별로 15개 이상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루안다, 콜롬비아, 러시아 같은 이런 노르웨이 등과 같은 곳 이외에도 많지만, 이런 곳에서 이 센터를 만들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일하도록, 함께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IEEE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를 서로 논의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엘렌 교수님.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인데요.
K 총괄님께서 상당 부분 답변하셨지만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요. 만약에 한 국가가 실제로 이러한 표준을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뭔가 새로운 무선 시스템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거를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핸드폰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제적인 그런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그리고 국제적인 대표성을 띈 기관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서로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 싸울 수는 있겠지만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제정 표준을 제정하는 이러한 작업은 협업 작업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당연히 나아가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질문을 마크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정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치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대 간의 어떠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자본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 세대의 문제는 해결하지만 향후 세대가 살아가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AI의 정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앨런 교수님께서 이 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동의할 수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예를 들어서 Z세대라고 해보죠. 아니면 알파, 베타 이런 말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사실 전공하고 교육한 것은 뇌신경학입니다. 뇌과학을 공부했는데요. 저는 인간의 발전이 태어나서 인간의 발전이 10년, 20년간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보시는 것은 이제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Z세대의 경우에는 알파세대 이렇게 둘 갈 수가 있겠는데 디지털화, 디지털 아바타 등등으로 이들은 대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Z세대 이후의 세대들은 완전히 저희랑 다를 수 있겠죠?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이고 완전히 개인화되어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정의란 도대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확실하지 않은 것이고요. 제가 모든 기성세대 여러분들께서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 살던 분들이 이제 미래의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크에게 그 질문을 드립니다. 아예 훌륭한 질문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를 좀 설명을 풀어서 해보자면 AI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때 이와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랑 무척 많은 관계가 있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계를 생각하고 기계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윤리적인 기계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이런 모든 것의 의미는 실제 과거로 실패로부터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는 다를 것이다, 우리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적어도 그 가치의 의미, 그 원칙의 의미는 달라지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포함하는 것은 현 세대의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도 역시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정치의 기본 틀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 틀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지 간에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것은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디지털 시대에 어떤 부분이 되는가 같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철학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살던 옛날 세대로 돌아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날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과정에서 답변을 해보자면 AI의 철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디지털의 미래에 대해서 AI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며 신세대가 생각하는 이런 윤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
관련된 표준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기술 구현도 아마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나라의 정부들이 함께하는 차원에서도 그것이 제도화된다고 한다면 영구적인 과정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내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대들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겠죠. 또 저희 기술이 기반하더라도 윤리와 또 해석과 변화라는 하는 모습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많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들도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변화할 수 있겠지만 철학적으로는 이 철학에 기반한 어떤 기관 제도의 기틀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틀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세대와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행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대화와 실행은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쓰신 책도 한국어로 번역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해드려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앨런 교수님께서 첨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데요. 10년 전에 제가 런던에서 강연을 했는데 로봇가 좀 더 정치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65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에 있어서 좀 유감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더 비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또 다음 후손들은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많은 그런 논의들이 또 젊은 세대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자들이 아니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K 총괄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죠. 예, 참아나씨 말씀을 드리자면 마크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에 사람이 빠질 수 없죠.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AI의 사용위원회를 설립을 하였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포함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답변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젊은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많은 백인들이 포함되긴 했었는데 또 사실 백인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많이 포함이 됐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서 나온다라고 하지만 누구나 그런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니세프 차원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AI가 어떻게 사용이 되어서 어린이들,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겠는가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유니세프 차원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에는 슬럽 토이 모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즉 어린이들의 뇌는 10살 이후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럽고 가소성이 있어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로 하여금 AI의 애플리케이션을 자기들의 장난감 안에서 구현되도록 한 것이죠. 음성 인식, 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 등들을 사용하게끔 하여서 데이터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공장에서 나온 장난감을 가지고도 AI를 활용하면서 놀는 그런 세대가 된 것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어린이들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시스템에서 어린이들을 스스로 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통찰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많은데요. 나중에 이 심포지엄 이후에 우리가 또 AI와 기후변화에 관한 세션이 있으므로 아마 시간이 있으시다면
가지 마시고 계속 남아 계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안 되시면 줌이나 유튜브 연결로 통해서 들어와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채널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저도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또 읽어야 할 책들도 그만큼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빈 여러분, 이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발표들과 토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AI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심포지엄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생활이 AI에 의해서 그만큼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영향이 그만큼 훨씬 중요한 것이죠.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